17장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였고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전히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던 그 영광으로서 저를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여 제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제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제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았고 제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진정으로 알았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 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호하였습니다. 멸망의 자식을 빼놓고는 그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멸망의 자식을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제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저의 기쁨이 그 사람들 속에 충만히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저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부디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이 사람들이 저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 주십시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압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보이신 사랑이 그들에게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해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알게 할 것입니다.